뉴하. 안녕하세요. 무브스 뉴스의 MC 케이디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무브스 뉴스에서 젊음과 센스를 맡고 있는 MC MZ입니다. 센스를 맡고 계세요? 아, 당연하죠. 제가 맡고 있는 건 줄 알았는데 나이를 맡고 있잖아요. 아니, 자꾸 우리 MZ님께서 이 꼰대꼰대 하셔가지고 젊은 친구들이 쓰는 말들 있잖아요. 제가 좀 많이 공부를 해왔어요. 공부했어요? 자꾸 그렇게 사람 말을 못 믿고 그러면은 저 킹받아요. 진짜 너무 어색해요. 아, 킹받네 정말. 또 뭐 있어요 또? 무브스 뉴스 만관부. 언제 적어요 그게? 아, 그래? 오래됐어요? 이거는 모르실 거예요. 뭐 어떤 거죠? X대꿀. 뭐라고? 잠깐만. 자, 아, 제대로 말하잖아요. X대꿀? 조 X대꿀.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부탁한다. 그럼 다시 한번 카메라 보고 한번 해주세요. 여러분, 무브스 뉴스 만관부 그리고 저희가 이제 3화로 또 이렇게 다시 영광스럽게 만나게 됐는데, 와, 이번에 한 게 너무 많아요 저희. 그래도 이제 특훈을 하고 또 열심히 준비를 해오셨다고 하니까 제가 또 기대가 되거든요. 비웃는 거예요 기대하는 거예요? 기대가 됩니다. 왜냐면 벌칙을 정해야 되거든요. 아니, 나는 벌칙을 하러 온 것 같아요 여기를. 약간 좀 제가 뭐 거의 모비스의 희극인 느낌이에요. 벌칙을 또 잘해줘야 우리 구독자분들이 X대꿀 해주시니까. X대꿀 바로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네네. 타임어택 스타트. 첫 번째 뉴스입니다. 현대모비스를 포함한 현대차 그룹이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인도네시아 정부와 배터리 셀 합작 공장 설립을 위한 투자 협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입니다. 자카르타 인근 카라왕 산업단지에 2024년 양산을 목표로 10기가와트시 규모의 배터리 셀 공장을 설립할 예정입니다. 배터리 시스템 생산 확대 및 기술 개발의 속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은 현대모비스가 9월 국내외 전시회에 참가해 전동화, 자율주행, 커넥티비티를 비롯한 다양한 미래차 기술들을 선보인다는 소식입니다. 먼저 현대모비스는 9월 7일부터 12일까지 세계 3대 모터쇼 중 하나인 독일 모터쇼 IAA에 처음으로 참가합니다. 올해부터 프랑크푸르트가 아닌 뮌헨에서 개최되는 이번 행사에서 현대모비스는 미래 모빌리티 신기술을 적극 공개하고 글로벌 현지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입니다. 국내에서는 9월 7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퓨얼셀 데이에 현대차 그룹과 함께 참가해 세계 최고 수준의 연료전지 기술을 공개할 예정이며, 8일부터 11일까지 동일 장소에서 개최되는 수소 모빌리티 쇼를 통해 대중들에게 다양한 친환경 기술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2021년 자랑스러운 모비스인상 최종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올해는 조직 부문의 세계 최초 면발광 구현, 스톱기능 HLED 신기술 개발이 대상을 차지했습니다. 대상을 포함한 전 부문 수상자분들의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현대모비스가 총 상금 1억 원의 알고리즘 경진대회를 개최했다는 소식입니다. 기존 직원 대상으로만 진행하던 대회를 올해부터 일반인까지 확대해 자율주행, UAM 등 미래 모빌리티 분야 우수 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노력을 지속 강화할 계획입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무려 3초나 더 드렸어요. 일부러 저한테 좀 넘기려고 천천히 하신 거 아니에요? 읽히는 게 벌칙 같아요. 자, 이어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모비스가 전국 부품 대리점을 대상으로 무상 안전점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소식입니다. 이번 무상 안전점검 서비스는 현대모비스와 대한산업안전협회 소속 안전 전문가들이 전국의 부품 대리점과 부품 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해 진행을 합니다. 안전한 근무 환경을 확보해 부품 공급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모비스가 방과 후 돌봄교실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주니어공학 돌봄교실을 신규 운영한다는 소식입니다. 이는 기업이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첫 사례로 맞벌이 가정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과학기술에 대한 흥미를 키우고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사회공헌 활동입니다. 현대모비스가 굿즈몰을 새롭게 오픈을 했는데요. 캠핑용 폴딩박스, 텀블러, 무릎 담요, 마우스패드 등 현대모비스의 브랜드 아이덴티티가 담긴 다양한 상품들을 이곳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이 굿즈들은 임직원은 물론 누구나 구매 가능하고요. 특히 임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앞으로 더욱 새롭고 다양한 굿즈 라인업을 확대해 나간다고 하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NG가 몇 번 난지 모르겠네. 이번 설문 주제는 2020 도쿄 대회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은 무엇이 있었는지 탑5 역순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죠. 5위로 선정된 경기는 바로 근대 5종. 펜싱도 하는데 말도 타야 되고 달리기도 해야 되고 총도 쏴야 되고 다 잘해야 되는 거죠. 근대 5종. 제가 사실 근태 5종에는 좀 자신이 있거든요. 근태 5종이요? 새벽에 출근하기, 점심시간에 일하기, 야근하기, 주말 근무하기, 휴가 때 일하기. 어떻게 살고 있지? 4위는 바로 펜싱입니다.
우리나라가 무려 5개의 메달을 이 종목에서 휩쓸었다는 거 아닙니까? 엄청 잘생긴 분들. 그 부분 때문에 또 특별히 스포트라이트를 크게 받기도 했었죠. 도쿄 대회의 명장면 3위. 높이뛰기. 맞습니다. 육상입니다. 우상혁 선수죠. 한국 신기록을 달성을 하면서 보는 국민들에게 큰 기쁨과 또 놀라움을 안겨줬거든요. 1, 2위는 정해져 있죠. 배구 아니면 네. 양궁이. 정말 근소한 차이로 2위의 종목은 바로 양궁입니다. 저희 현대모비스 양궁단 있잖아요. 또 우리 양궁단 소속의 강채영 선수가 금메달을. 네, 마지막으로 이제 1위죠. 여자 배구 터키전. 아, 저는 일본전. 14대 12에서 한 방에 다 따라잡는 터키전 같은 경우는 사실 근무 시간이었어요. 아, 못 봤겠네요. 그러면 근태 5종에 그렇게 확실하신 분이 주변 사람들 몰래 조금씩 사장님 듣고 계시죠? 국가기관인데 무브스 뉴스를 통해서 이 생생한 소식을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업무의 일환으로 좆대꿀 우리 무브스 뉴스의 가장 핵심 코너죠. 모비스 인터뷰. 우리 오늘은 거의 뭐 공중파 방송사급의 게스트라고 제가 듣고 우리 현대모비스를 대표하는 분이에요. 이분이 굉장히 바쁘세요. 그래서 저희가 자리를 이동해서 한번 만나보려고 하는데요. 네, 갈... 아니요. 제가 특별히 걸어가고 차 타고 가면 힘드니까 제발 순간이동 기술을 제가 연마를 해왔거든요. 저 뭐 다른 회사로 순간이동하고 싶어요. 모비스 인터뷰 게스트를 만나러 가기 위해서 장소를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아이고. 스튜디오에서 촬영하다 갑자기 이곳으로 순간이동을 해왔어요. 야, 연기 잘하시네요. 너무 옛날 컨셉이긴 한데. 옛날엔 다 이렇게 했어, 순간이동. 아무튼 많이 놀라셨죠? 아, 많이 네. 놀랐습니다. 본사 6층 M라운지. M라운지. 아우, 이렇게 좋은 데가 있었네요. 현대모비스 본사죠? 자, 그럼 바로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양궁 여자 단체전. 무려 금메달에 빛나는 주인공입니다. 현대모비스 양궁단 소속의 강채영 선수를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현대모비스 소속 양궁 국가대표 강채영입니다. 와우. 너무 영광입니다. 모시게 돼가지고요. 멋진 성적을 거두고 오셨잖아요.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멋있었어요? 그렇죠. TV 보면서 울 뻔했어요. 안 울었어요? 아, 현대모비스 본사 오시게 되니까 어떠세요? 제가 사실 어제도 이제 사장님 뵈러 한번 방문했었는데 본사를 볼 때마다 좀 자부심을 느끼고 있고요. 모비스가 이렇게 좋은 회사입니다. 좋네요. 강요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우리 같은 모비스 소속이에요. 아, 그렇죠. 도쿄에서 돌아오신 지 이제 며칠 되셨는데 휴식 기간을 조금 가지고 이번 주는 계속 인터뷰 촬영 때문에 좀 바쁜 것 같아요. 스케줄이 꽉 차 있어요. 방송 가보시니까 맞으시는 것 같아요? 이번 주에 계속 이제 연달아서 하다 보니까 아, 체질인가요? 아니, 저희 강채영 선수 오신다고 해서 음료를 좀 준비를 했는데 민트초코 좋아하신다고. 네, 좋아하는 편이. 저는 반민초인데. 반민초가 반반이라는 건가요? 아, 큰일 났네. 채용 선수도 모르는데요. 당황스럽네요. 반민초가 뭐예요, 근데? 민초 안 좋아하는 사람. 아, 진천 선수촌에만 있어서. 이게 또 왜 그러냐면 국가대표팀 가장 나이 많아서요? 비슷한 느낌이잖아요. 꼰대라고 하면 어감이 좀 안 좋잖아요. 그래서 그냥 KD로 해야겠다. 왠지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듣다 보니까 양궁팀에서 KD 역할을 전 꼰대. 아, 전 KD 아니에요. 저는 이제 후배들한테 선택권을 주거든요. 오늘 시간 저는 너네 힘들면 안 해도 돼. 나는 뭐 아무데나 상관없으니까 너네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근데 약간 제가 아니죠, 계속 아니죠. 들으면 들을수록 진짜 더 KD 느낌이다. 왜냐면 금메달을 따고 목에 거는 그 순간, 그때 그 느낌, 그 심정, 아우 너무 궁금해요. 서로 걸어줬잖아요. 서로 걸어줄 때는 수고했다라는 식으로 이제 걸어주게 됐죠. 더 뜻깊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기억에 남을 것 같고, 그 시상대에서 섰을 때 태극기가 정상으로 올라갈 때가 가장 뭉클했어요. 그 태극기를 보면서 그동안 준비했던 힘든 기간이 또 떠올라서 눈물이 고였어요. 지금 소름이 쫙 올랐어요. 옛날 애국가 영상에 나오는 그런 느낌으로 화살 쏠 때 아, 10점 맞겠다, 9점 맞겠다 이게 확 느낌이 오나요? 그렇죠, 느낌이 있죠. 하루에도 몇백 발을 쏘니까 손끝에서 바로 딱 느낌이 오는군요. 그게 양궁의 매력이에요. 말로 들으니까 잘 모르겠는데 장비를 또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직접 한번 좀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우와. 당겨보세요. 못 당긴다고 하네. 에이, 충분히 당기지. 자, 잠깐만. 그러니까 원래 쓰시는 텐션인 거죠? 네네. 보여줄게. 오! 많이 당기셨는데?
근데 그렇게 흔들려가지고 쏠 수 있겠어요? 들고? 놓으시면 안 돼요. 절대 놓으시면 안 돼요. 아, 네네네. 아, 괜. 오. 근데 생각보다 진짜 무겁네요. 야, 이것도 뒤에서 본. 우와. 저희가 금메달 한번 구경해야죠. 우와. 우와. 어우, 나, 어우, 눈부신데, 이거? 어우. 와, 이게 진짜 실제로 보니까 엄청 크고 굉장히 반짝거려요. 제가 좀 많은 국제대회 경험이 있지만 확실히 무거워요. 우와. 무겁나요? 팔 들었을 때보다 느낌이 더 강한 것 같아요. 약간 처음에 하면 오, 떨려 떨려. 오오오오. 진짜 놀랬죠. 진짜 놀랬대. 금메달을 이렇게 직접 보게 될 줄은 가문의 영광입니다. 이거 박수 한번 치시죠. 아, 너무 멋있습니다. 이번에 도쿄 대회 준비를 하시면서 사실 굉장히 좀 그 과정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국가대표 선발전은 3차 선발전이 마지막인데 8명이 선발이 됐을 때 그 8명으로 또 평가전을 1, 2차를 해서 거기서 또 3명을 선발을. 연기된다고 하기 전에도 불안한 마음만 가지고 기다렸는데 연기가 된다고 하니까 좀 많이 아쉽고 무기력하기도 했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준비할 기간이 늘었다라고 계속 생각하면서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대회가 미뤄지면서 심적인 그런 영향이 컸을 텐데 그걸 다 극복하고 다시 한번 국가대표로 선발이 돼서 이 큰 대회에 다시 나갈 수 있게 된 거잖아요.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실력이 돼 있는 사람들한테 운이 따라주는 거거든요. 새로운 또 큰 대회를 또 준비하고 계시다고 들었거든요. 이제 다음 달에 세계선수권 대회가 있어요. 미국에서 열리는 거? 네. 다음 주부터는 훈련해. 세계 1위 탈환을 위해서? 네. 충분히 가능하실 것 같고요. 저희 현대모비스 소속의 또 선수시잖아요. 다양한 좀 지원을 받으면서 훈련을 하고 그러고 계실 텐데 의식주를 너무 아낌없이 지원을 해주셔서 선수단이 8명이에요. 네. 최근에 이사를 해서 한 사람당 방을 하나씩 쓸 수 있게 돼서 너무 좋았고요. 와. 그리고 이번에 도쿄 갔다 와서 공항에서도 스포츠단 직원분들이 오셔가지고 제 플랜카드를 제일 큰 거를 갖고 와서 이렇게 계속 들고 계시더라고요. 거기에 너무 자부심을 느끼고 또 꽃도 엄청 큰 거 이게 목에 거는 거랑 꽃다발도 엄청 큰 거 주시고 너무 감동이었어요. 스포츠단 매니저님들 정말 잘하셨습니다. 와, 고생하셨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조금 아쉬운 점은 맛있는 걸 좀 자주 먹고 싶은데 조금 부족하다. 당장 다음 주에 바로 특식 나올 것 같은데요. 모비스 뉴스 모비스 인터뷰의 마지막 공식 질문은 사장님께 한마디였는데 어제 또 사장님 직접 만나고 오셨다고 하니까 회장님께 한마디 하시죠. 회장님도 보세요? 마지막 공식 질문으로 아낌없는 지원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집으로 이제 꽃 배달 해주시고 과일 바구니 이런 거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잘 받았습니다. 덕분에 잘 마무리하고 왔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해서 현대모비스의 가치를 더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좀 감동이다. 좋아요. 그러면은 사장님께도 한마디 했는데 양궁협 회장님이신 정희선 회장님께도 한마디 하실래요? 네. 국가대표 양궁 선수들을 가족처럼 생각하시고 잘 챙겨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덕분에 잘했던 것 같고 포상 자동차도 잘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맞다. 마지막 문장이 제일 좋네요. 말씀하신 김에 저희도 기사를 통해서 봤거든요. 차종을 세 개를 고를 수 있던데 전 GV70. GV70 탁월한 선택입니다. 색깔은 뭘로? 흰색 아니면 그레이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얘기 다른 데서 안 하셨죠? 네. 특종이에요, 모비스 뉴스.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어요. 저희가 NG를 많이 해서 그런 건 아니죠? 네. 오늘 어떠셨어요? 저희 괜찮았나요? 도퀴즈만큼 재밌었던 것 같아요. 거의 약간 유재석님과 조세호님 같았어요. 와. 이거 편집하면 안 돼. 이거 절대 편집하지 마세요. 도퀴도 빼면 안 돼. 무조건 앞으로 가야 돼요. 이거 인트로로 가야 돼. 앞으로도 이제 큰 대회 또 앞두고 계시니까 좋은 성적 거둘 수 있도록 열심히,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다시 스튜디오로 순간이동해서 돌아왔습니다. 아, 순간이동한테 그 안경 두고 가면 어떡해요? 아, 순간이동 하는 동안 안경이 빠졌어. 마지막 코너 하나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코너인데요. 모비스 PR, 이 유튜브 계정과도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는 분이에요. 우리 팀장님인가? 모태송? 음? 첫 번째 보컬. 아, 이분이 오늘 리포터로 활약을 해주시는군요. 섭외하는데 힘들었어요. 이윤아, 안녕하세요. 오늘의 컴포터
램프 영어팀의 배성욱입니다. 여러분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해드릴 현대모비스의 다양한 컨텐츠 발행 소식을 지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컨텐츠입니다. 한모금 2-2 방가워 반도체 발행 소식입니다. 현대모비스에 새롭게 전입 신고한 반도체 설계 섹터 직원 두 분과 솔직 담백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는데요. 유쾌, 통쾌한 성격의 직원분들과 반도체 이야기, 다시 돌아온 MC 오순과 MC 병찬의 놀라운 케미 또한 엿볼 수 있는 컨텐츠라고 합니다. 두 번째 발행 컨텐츠는 인스타그램 중간 광고 시리즈 발행 소식입니다. 현대모비스 공식 인스타그램 상에서 현대모비스 제작 부품들을 재미있게 홍보하겠다는 일환으로 중간 광고 시리즈를 시작했는데요. 지금까지 레이더 센서, 헤드업 디스플레이, 리어램프, 프리미엄 사운드 시스템까지 지속적으로 모비스의 부품들을 대놓고 홍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화제의 컨텐츠죠. 캡틴 마북 발행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캡틴 마북이 모비스 직원분들이 꼽아준 8가지 핵심 기술들을 장착한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앞으로의 활약을 암시하는 이미지가 공개되었는데요. 활약상을 담은 일러스트와 애니메이션이 연작될 예정이라고 하니 더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8월달엔 이렇게 다양한 컨텐츠들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렸는데요. 9월에도 더욱 재미있고 유익한 컨텐츠들로 여러분께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컨텐츠 리포터 배성욱이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또 설문에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었는데 당첨자 발표를 할 시간이죠. 아, 그렇죠. 공정하게 랜덤으로 추첨을 했습니다. 지금 자막으로 나가고 있는데요. 당첨되신 분들 축하드리고 앞으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무브스 뉴스의 MC KD, MC MZ였습니다. 뉴바! 실제로 조준을 하늘을 보고 하지 않을까 했는데 진짜 엄청 양알못이네요. 진짜 몰라서 물어보시는 거죠? 선생 아니에요? 유퀴즈는 이렇지 않죠? 아실 거 없었어요. 아, 그럼 저희가 유퀴즈보다 낫네요. 이렇게 음료도 네. 드리고 시원하네요. 망간부도 오래됐다는 거지? 망간부를 또 뭐 배우고 하셨어요? 꼽대꿀. 방송에 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 앞으로 욕 안 같이 계속 쓰십니다. 그러니까요. 족대꿀, 족대꿀. 100초 안에 뉴스를 다 전하지 못하면 벌칙을 어떤 게 하면 좋을까 제가 좀 생각을 해보다가 구독자 모아오기, 셀카로 좀 찍어오세요. 셀카 찍으면서 여러분 구독해주세요. 족대꿀. 우리 심할서 쓰는 거 아니죠, 이것 때문에? 구독! 기술 개발, 기술을... 왜 이렇게 저는 거야 오늘? 아 진짜... 아니 그게 아니라 여기 날파리가 계속 날아다니는데 너무 신경 쓰이는 거야. 그래서 얘기를 하다가 날파리가... 다시 해요. 다음 코너는 저희의 가장 기본 코너죠. 잠시만요. 그래, 신경 쓰인다니까. 날파리 잡았어. 신경 쓰인다니까. 잡았어. 그 어떤 분이 계속 민지가 그립다고 저한테 연락이 오더라고. 그래요? 어떤 분이죠? 동기분 중에 네. 그 추영훈 책임이라고 있는데 열심히 저희 그 구독하고 계시거든요. 한번 1일 민지로 한번 모셔야겠어요. 조만간 연락 한번 따로 드리겠습니다. 바라고 있을 수도 있어요. 뉴스하면 무브스 뉴스. 네,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 다시 할게요. 괜찮아요.